인천공항이 위치한 중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죠. 하지만 야심차게 추진했던 고용 위기 지역은 불발됐습니다. 중구는 내년에 재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항과 관련된 업체가 밀집한 영종 지역은 어느 곳보다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중구는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인천시와 함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사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중구가 재도전에 나섭니다. 최근에 그 인천연구원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또그 고용노동부라든가 거기에 저희가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이고요. 신포국제시장 청년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1개 점포 가운데 대부분 떠나고 문을 연 곳은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중구는 지난해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국비 포함 3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3억 원을 갖고 저희가 주로 했던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사업이 뭐 홍보 마케팅 쪽하고 교육 컨설팅 또뭐 여러 가지 공동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지금 뭐한 사업이 많죠. 상인들. 빙상가에 수억 원의 혈세를 쓴 중구청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수년 상인들은 없는데 홍보, 마케팅, 뭐 교육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돈 3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상인은 없는데 돈은 다 썼다는 거예요. 그죠? 중구의회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를 한뒤 다음 달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